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니모의 트래커 2라는 텐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모 텐트는 역시 최근에 그 호넷 시리즈가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드래곤 프라이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톰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텐트들은 대부분 3계절용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니모의 트래커는 디멘전은, 그러니까 구조, 그 다음에 크기는 그 호넷하고 동일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텐트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예, 이 텐트는 사계절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노우 스커트나 또 윈드 플랩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은 무게는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1.3kg 정도 나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텐트고요. 호넷 같은 시리즈, 호넷 일리트 같은 시리즈들은 1kg도 안 넘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예, 가벼운 텐트입니다. 내용물을 빼보면, 예, 폴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팩들이 있습니다. 예, 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예, 쓸 수 있는 이너 텐트가 있고요. 보통 이걸 캐노피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예, 스킨이 있습니다. 근데 호넷 시리즈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스킨입니다. 예, 이 스킨이, 예, 조금 더 두껍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쳐놓고 보시면 아시니까 이 부분이 윈드 플랩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 부분이 윈드 플랩 부분입니다. 제가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팩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좋은 거가 있거든요, 주머니에. 그걸 사용해서, 예, 제가 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텐트를 치시기 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도 조금 바람이 불었어요, 아까. 그래서 한 곳은 항상 보시고 한 곳을 팩을 하시는 겁니다. 팩을 하셔서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예, 텐트 치는 동안에 플러기지 않습니다. 폴은 동화 알루미늄 DAC 겁니다. 그 다음에 훅을 거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예, 플라스틱 훅들이 있는데 훅.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팩다운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밖에 프라이를 덮는 과정입니다. 프라이는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을 고리를 밑에서 끼우면, 예, 이렇게 걸립니다.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잡아당깁니다. 예, 잡아당겨서, 여기 끈이 있습니다. 예, 끈, 팩에다가 끼워주시고, 나중에 끈을 조절하시면 돼요. 끈 조절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팩에 팽팽하게. 이 텐트 보이시나요, 이제? 예, 이 텐트 특징이 나오죠. 예, 밖에, 예, 슬로우 플랩이 있습니다. 이게 스커트가 달려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것들을 올리시는 거죠. 들리지 않게. 그래서 추위를 이게 잘 견뎌주는 겁니다. 이 텐트는 그렇게 비싼 텐트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한쪽은 120cm입니다. 폭이. 그런데 머미형으로 발쪽이 좀 좁아요. 그래서 두 명이 잘 수는 있습니다. 머미형. 대신에 이제 매트리스가 둘 다 머미형이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텐트는 예, 양쪽에 개방됩니다. 뒤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양쪽에서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텐트의 사실 단점은 이 이너 텐트가 이렇게 반만 개방된다는 겁니다. 힐레베르 같으면 저까지 다 개방되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반만 개방돼요. 이제 그게 약간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넷하고 다른 점은 이걸 다시 뽑아서 열어봐야 하는데, 보시면 호넷은 이걸 위쪽이 메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넷 시리즈는 위쪽이 다 메시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메시 부분이 좀 적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 잘 견디는 겁니다, 이 텐트가. 그래서 사계절 쓸 수 있다. 그래서 메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한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다만 하늘의 별을 못 보세요. 위쪽에 메시 원단이, 일반 원단이 위쪽에 붙어 있어서 이제 미국 애들은 그 위에 그 메시가 돼서 여름 밤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단점인데, 대신에 사계절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텐트 그러면 단점은 뭐냐? 비 오면 위험합니다. 예, 내수압이 1200mm밖에 안 됩니다. 이 심실림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물이 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침투를 할 겁니다, 아마. 강한 비가 내리면 여기서 물을 먹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밑으로 안개처럼 이렇게 비가 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1200짜리 같으면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안 한 경우에, 그라운드 시트를 하면 좀 낫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시트를 안 한 경우에 혼자서 짚으시면, 이렇게 무릎을 짚으시면 일로 물이 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00mm짜리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짚으면. 근데 이게 1200짜리라 예,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뭐 300달러 조금 넘는 텐트에 모든 걸 다 기대할 수는 없겠죠. 예, 뭐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힐리베르그는 이 텐트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값이. 예, 그리고 추루 2인용이고요. 어쨌든 뭐 발쪽이 약간 좁긴 하지만은 2인용 사용할 수 있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예. 특히 호넷 시리즈 같은 건 1.1kg 900g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다 있어요. 물이. 그래서 이게 사용하기에는 그냥 제 생각은 글쎄요. 뭐 비싼 텐트 나는 필요 없어. 텐트 하나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아주 비 심한 날 캠핑 안 가. 그런데 가족들하고 애기하고 같이 다닐 때 그때 딱 좋은 텐트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요. 오늘은 니모의 트래커 2P 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